안녕하세요. 커빙포스트의 이치현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블렌로드의 새로운 커피가 출시됐습니다. 요런 커피들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커피들이니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자주 실수하는 거 6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원두 납품을 시작하고 세팅 잡으러 다닌 곳만 해도 거의 수백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특히 새로 오픈한 카페들 중에서 커피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엄청 커피 맛에 이제 민감하고 불안해합니다. 손님 한 사람이 클레임을 걸거나 이제 커피를 남기고 가면 이제 극도로 예민해져서 이 커피 한 잔 때문에 우리 매장이 이제 망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커피 맛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말을 손님들이 많이 하죠. 아, 이 집 커피 맛 변하는 것 같네. 어제랑 다르네요. 아니면 커피가 너무 써요. 커피를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요. 라는 얘기를 딱 듣게 되면은 사장님이나 바리스타들 커피를 맛보고 이거 괜찮은데 원래 우리 맛이 이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손님들의 말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손님보다 우리 집 커피 맛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장님이나 이 커피를 판매하는 바리스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커피라는 게 워낙에 선입견이 심리적인 부분이 맛을 정말 많이 좌우하거든요. 누군가 쓰다고 얘기하면 끝도 없이 쓴맛만 느껴지게 됩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말이죠.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 편이라서 오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본인의 입맛이나 손님의 입맛을 너무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가혹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장님들이나 바리스타들이 자기 매장의 커피 맛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저조차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는 커피 맛이라는 게 원래 변하는 거기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째 똑같은 저희 블렌딩을 맛보고 있지만 커피 맛이라는 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계절도 뚜렷하고 심지어 블렌딩에 들어간 이 커피 한알들이 다 다른 체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열매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맛이 나올까요? 그리고 추출하는 샷마다 바리스타들이 넣는 도직량이나 추출한 형태들도 다를 것이고요. 원래 다른 것인데 너무 똑같은 맛에만 초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 재현성이라는 것 그것만이 바리스타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라고 되어버린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어떤 강박관념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벅스 같은 맛을 추구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커피 맛은 재료보다는 그냥 로스팅된 맛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맛들은 누가 추출해도 사실 좀 추출을 못하는 사람이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맛이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우리 매장 커피 맛을 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가장 방법은 미묘한 향이나 잔향이나 이런 쓴맛들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산미에 초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산미에 초점 맞추게 되면은 우리 매장 커피의 맛이 변하는지 체크하기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산미에는 꽤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딱 드셔보시면 산미가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진다면 아니면 산미가 극도로 약하게 느껴진다면 로스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로스터들에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서로 개선이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는 로스터들은 조금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바리스타들이 테스팅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에스프레소란 영역 자체가 극소수를 위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마시기 때문에 딱 180ml 물에 얼음을 가득 채워서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체크를 합니다. 저의 루틴인데요.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를 맛보면은 산미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좀 편하게 마실 만한 루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가 하는 두 번째 실수, 템핑을 하고 포터필터에 충격을 또 주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는 일이죠. 근데 사실 많은 바리스타들이 이제 이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세팅 잡으러 가면은 사장님들이나 바리스타들이 여전히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템핑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원두 가루들이 막 있으니까 이렇게 쳐서 정리하잖아요.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템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은 커피 퍽에 이제 금이 가게 되고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채널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퍽에는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탬핑을 한번 하고 나면은 잘 정리해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가지고 계십니다. 조용해. 세 번째 실수는 계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5g만 달라져도 커피 추출에서 흐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추출이 좀 시시각각 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원두량이 늘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할 때마다 1g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버터 필터를 머신에 끼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버터 필터를 안 끼워두면 사람이 계속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머신에도 이제 가스켓이 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끼워두는 게 좋고 끼워두는 것이 이 버터 필터의 온도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탬핑을 너무 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커피포스트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았다는 여섯 번째 실수는 아인슈타인님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포토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닦아주지 않으면 커피 추출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영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바리스타들이 흔히 하는 실수 6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